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자 3관왕을 차지한 영화 이란이 감독의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김동현 집행위원장과 휴가를 연출한 이란이 감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현입니다. 휴가 연출한 이란희입니다. 농성장을 다룬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 휴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당한 해고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농성을 하고 계시는 휴가라는 것은 오히려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간. 그게 좀 아이러니하고 천막 농성장에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의미를 넓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